나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오마이티비입니다. 감사해요. 네. 반갑습니다. 힘드신데. 반갑습니다. 네. 혹시 뭐 인터뷰 좀 하실래요? 예? 인터뷰 좀 하실래요? 아니.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? 아, 검단에서 왔는데요. 검단에서. 걸으면서 하시죠. 예. 예. 아니, 검단에서 왔는데 윤석열은 꼭 퇴진해야 돼요. 아, 그래, 왜? 굉장히 이렇다고. 윤석열은 너무 국정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. 아, 국정을 잘 못하고 그렇죠. 있어요. 그렇죠.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잖아요.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니까. 예. 이게 꼭. 탄핵을 시켜놔야 한다. 예, 그리고 예. 김건희를 꼭 끌어내야 해. 김건희가 지금 위에 앉아서 지금 두 수사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먼저 끌어내리고 특검을 하고 저 윤석열도 탄핵시키고 다 모든 걸 다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된다. 꼭 해야 돼. 예. 꼭 부탁드려요. 알겠습니다. 의원님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검단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이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고 윤석열 특검?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한 신념을 얘기하셨습니다. 꼭 해야 한다라고 외쳐주셨어요.